미얀마 평화사진전이 경기 아트센터 광장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일상과 민주화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의미 있는 전시회입니다. 최지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시위 도중 죽거든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유서를 품은 채 군경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진 19살 대학생 마제신. 카메라를 보며 웃는 미얀마의 평범한 아이들. 쿠데타 이전인 2000년대 미얀마의 모습과 민주화운동 이후 군부가 살상한 국민 등 평화와 참혹한 현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평온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사진 속 이호수는 아픈 역사를 품었습니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시위 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시신 일부가 이곳에 던져진 겁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미얀마 교류 조사를 위해서 몇번 갔어요. 그때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들이거든요. 미얀마는 늘 갈등과 전쟁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평온한 행복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사진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환경 평화운동가인 박일선 작가가 찍은 과거 미얀마 사진과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등 50여 점이 경기 아트센터 광장에 전시됐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센터가 공동으로 열었는데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현지 상황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사진전입니다. 사진전을 기념해 작곡가 김형석 씨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창작곡 기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3월 미얀마의 평화를 주제로 한 미얀마의 봄 공연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선보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평화가 올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자 같이 나누고자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경기 아트센터의 문화활동은 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 침해가 없는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많이들 관람하시고 우리 미얀마의 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